안녕하세요. 독일 슈퍼맘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슈퍼맘표 베이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오늘 만들어 볼 케이크는 쉬폰 케이크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맛있는 쉬폰 케이크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래요?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요.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. 먼저 준비를 해줄 거는 쉬폰 틀이에요. 쉬폰 틀은 알루미늄 틀로 되어 있는데요. 요즘에 아마존에서도 이렇게 쉬폰 틀을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원하시면 아마존으로 검색을 해서 쉬폰 틀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쉬폰 틀을 준비를 해보고요. 쉬폰 틀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종종 있었어요.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쉬폰 케이크는 굉장히 가벼운 케이크예요. 그래서 케이크가 열로 인해서 중간에 가볍기 때문에 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. 그리고 이 틀에 기름이나 따로 바르지 않고 물만 살짝 뿌려서 분무기를 뿌려서 이대로 반죽을 붓고 굽고 식혀주시면 돼요. 식힐 때도 반죽이 또 빵이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식혀줍니다. 쉬폰 케이크는요. 그래서 쉬폰 틀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계란. 저는 오늘 바질 슈폰 케이크를 구워볼 거예요. 그래서 바질을 이렇게 또 다져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.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, 그 다음에 식물성 오일, 따뜻한 물, 설탕.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레시피는 제 유튜브 채널 더 보기란에 상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꼭, 맛있는 슈폰 케이크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.
맛있고 촉촉한 바질 슈폰이 완성이 되었어요. 바질 향이 정말 좋아요. 이 슈폰은 달게 먹는 케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리브유와 함께 곁들여 먹어줄 예정이에요. 슈폰 케이크는 비교적 다른 케이크에 비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 번쯤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슈퍼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고 가세요.